드물면 먹고 배면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넓게 심었을 때 통풍이 잘 돼서 벼 작물의 생육에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. 분열이 많이 돼야 됩니다. 깊게 뻗어야 됩니다. 통풍이 잘 돼서 병충해에 버팀심이 강해져야 됩니다. 벼는 가장자리에서 수확이 많이 나온다. 그걸 보면 논둑에 풀을 잘 깎아줬을 때는 수확량이 많아지지만 안 깎아줬을 때는 통풍이 잘 안 돼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겨요. 꿈속에서라도 논물을 한 번은 말려줘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물이 한 번쯤이 없는 기간에 벼의 뿌리들이 물을 찾아가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.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아주 심해졌거든요. 저독성, 환경 친화적인 약을 살포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식물의 밥은 태양입니다. 이삿거름은 반찬입니다. 미량원소, 규산 이런 식물이 필요한 물질을 같이 주면 훨씬 더 원활히 자라고 품질, 저장성이 다 좋아집니다. 영양이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는 반드시 주는 게 좋은데 드론이나 우리 또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함으로써 벼의 품질을 더 좋게 해주고 영양분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. 장마도에는 수분을 너무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풀이 엄청 빠르게 자랍니다. 그래서 2차 제초 작업을 해줘야 벼가 생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꼭 해주십시오.